안녕하세요. 오늘은 닭 가슴살 꼬치를 하려고 해요. 이거는 미리 해놨고요.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엄청 꼬치 많이 했어요. 생일 잔치 때 친구들 많이 오잖아요. 엄마 정성 타듯하니 칼라벨로 정 청양이 생깁니다. 초록색 싫었죠? 우리는 벌써 깨진 날 긴장을 해서 그런지 빨간색 당근은 깨지기가 쉬워서 살짝 간하거나 데쳐서 하면 더 좋아요. 근데 오늘은 이제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이제 빨간색 넣죠. 그 다음에 초록색 넣죠. 닭 가슴살은 미리 후추하고 소금하고 다 이렇게 양념을 해놨던 거예요. 넣고 맨 마지막에 이제 하나 흰색을 좀 넣어야 되겠죠. 대파도 너무 굵은 거는 한 번씩 이렇게 또 잘라주는 거예요. 하얀색. 또 어쩔 때는 제가 또 못 뿌린다고 노란색 뭐 이렇게 지단도 만들어서 그래갖고 한 접시 보태요. 또 다른 색감으로 하려면은 이제 파프리카 빨간 거 노란 거 이렇게 해도 참 이쁘겠죠. 계절에 맞춰서 냉장고에 있는 그대로 해주면은 요쪽은 저기 육수를 냈던 거예요. 육수를 내서 삶은 닭가슴살이고 이거는 생 거예요. 이렇게 소금하고 후추하고 간해놨던 거고요. 저는 이렇게 후라이팬 지글지글한 소리가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어렸을 때 보면 엄마의 도마 그만 풀썰고 이런 소리하고 프라이팬에서 음식 익어가는 소리에 눈 뜨고 진하게 먹고 학교 가고 그랬던 생각들이 많이 나요. 또 이제 꼬치 넣을 때 꼬치를 키울 때 좀 힘이 들기는 하지만 번거롭기는 하지만 상차림 했을 때 효과는 좋고 아이들이 이제 한우성을 그릴 때 아주 흐뭇하죠. 먹을 것이 다 흐뭇하지만 엄마의 정성에 비유할 바 되겠어요. 어디? 이제는 생 거는 싹싹 눌러줄게요. 생 게 좀 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육수로 우리듯이 해갖고 살짝 뜯는 그리고 또 생기 좋다고 또 아이들이 또 그러기도 하니까 빠져나오네요. 아이들이 마음속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를 항상 바라면서 아 너희들이 세상을 참 아름답게 바꿀 수 있겠지 하는 엄청난 기대감과 희망으로 이쁘게 이쁘게 상처를 해주는 거예요. 색깔 이쁘죠? 한번 곱게 내볼게요. 그때 아이들을 공부할 때 힘들어할 때 엄마가 빨간 아치마를 입고 빨간 노즐을 칠하고 빨간 접시를 넣어주고 이렇게 하면 애들이 정신이 번뜩 깨진대요. 그래서 초인종을 누르는 것보다도 은은한 향수를 뿌려주거나 이게 컬러풀한 닭꼬치 완성입니다. 이렇게 먹이면은 아이들이 성적 향상도 돼야 되는데 도움이 되겠죠? 오늘도 우리가 활짝 웃고 좋은 날 되세요.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